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58동이 경영대. 그리고 뒤를 감싸서 좌측으로 보이는 게 이제 체육 체대 쪽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종합체육관. 개강이 언제야? 개강은 다음 주면? 9월 첫 주가 9월 첫 주?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개강이 중요한 학생이 아니라. 아 이제. 평상시에도 이 시간대에 와? 9시쯤에 학교에? 학교 다닐 때? 어. 아, 학교 다닐 때 말고, 방학 때도. 올 때는 이때 오려고 하지, 늦게 들어오겠네. 늦게 와봤자 뭐 좋을 거 없어. 아, 아까 뭐였지? 너 말대로 5511 타고 왔거든, 버스. 너 말대로 정류장 거기서 타니까는 사람이. 많지. 아니야, 그 다음 정거장도 많아지더라고. 아, 그 전정거장? 그 6번 출구 내려가지고. 여기가 동원관인데. 이제 여기 느티나무랑 매점이랑 위에는 동원관 식당 있어. 학생 식당 맛있겠다. 거기 저기 있고 그 교직원 식당도 있고. 저기 좌측에 보이는 게 생활과학대. 아 생과대? 그 옆에는 정책대학원이 있어. 가보진 않았죠? 대학원 생들끼리 뭐 크로스하거나 뭐 자주 왕래하진 않아? 딱히. 나는 일단 그런 걸 안 해. 굳이. 여기 왼쪽에는 박물관인데 누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신기하다. 박물관 학교, 아, 박물관 있는 학교도 되게 신기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사과대학, 사회과학대학교. 아, 저건 대학원이고, 아까 지나간 건? 저건 생활과학대학교. 아. 대학교? 여기 대학원생들도 있어요, 안에. 근데 원래 정면은 저 반대편인데, 이게 메인 길이라서. 아, 진짜? 일로 올라가면 뭐 있어? 일로 올라가면 이제 83동이 멀티미디어 동이라고. 좀 강의실 크고. 아, 교양. 사회과 교양도 있고, 이제 사과대 수업들 중에 경제 수업. 학생들 많이 듣는 거, 200명, 300명 듣는 거 같은데. 대형 강의.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에 이제, 예술대학교가 있거든. 근데 이쪽이 예술대 뒤쪽이고, 그리고 저쪽 오른쪽이 이제 법대 뒤쪽. 로스쿨 뒤쪽. 서울대 내에서 안 가본 데도 많지. 학과생이어도, 학부생이어도. 나는 저 윗공대라고 해서 그쪽은 안 가봤고 아래공대는 한번 돌아보긴 했어. 근데 보통 내 생활 반경이 거의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끝나. 그치. 이제 왼쪽이 이제 예술대 뒤쪽인데 이따가 저쪽 입구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아니 괜히 나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막 사전 조사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멀티미디어 동 있고. 야, 2학기 개강하기 전까지 연고대까지 도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 개강하기 전에 될라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두 개 하면 되겠네. 이번 주말에 둘 중 하나 빨리 가서 하고 다음 주에 하나 하는 게. 거기는 아는 사람 있어? 아니, 없어.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안 나. 아, 맞아. 코드 도매해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로스쿨 정면 쪽으로 갈 수가 있어. 진짜 건물 다 로스쿨 건물들이. 그리고 여기서 좌측으로 돌면 이제 예술대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 음대, 미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 위에 써있거든? 오케이 여기는 작기 때문에 다 돌지 않고 이제 살짝만 돌면 될 것 같아. 좌측이 미대고, 응. 짧게 돌면, 여기 우측이, 여기 보는 게 음대. 어. 여기 또 카페가 있어. 루티나무가 학교 안에 있는 카페가. 아, 교내 카페? 어. 교내 체인점 같은 거. 아,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그냥 외주? 조합원, 서울대 조합원에서. 아, 조합원? 이쪽으로는 나도 잘 많이 안 가봤어. 아, 그런 데 굳이 안 갔대. 저기가 아름드리라고 이제 예술계 그 학식 식당이 있고 아니면 할리스 카페가 있어요. 이야. 좀 위에는 이제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나도 뭐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 들어가 본 적은 있어? 저 위는 안 들어가 봤고 안에 먹으러는 가봤어. 먹으러? 이거 계속 법대야 이쪽이. 이쪽으로는. 네. 서울대 학식은 어때? 그냥 먹을만해? 업체에서 하는 데는 이제 업체만 나고 조합원에서 서울대 농대 그 농협 쪽 조합원에서 하는 거는 좀 더 밥집만 나고 태박해구나 약간. 종류가 다양해갖고 머니까 지점마다 있단 말이야. 아 너무 멀어서. 서울대는 안에 식당이 많아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그냥 사설 식당들도 많은 게 너무 멀어갖고 서울대나 이제 그치. 녹두거리 쪽이 머니까 갔다 오기로는 한 시간이니까 걸어올 거리가 아니던데. 상상을 못하지 사실. 셔틀버스도 그러면 엄청 막 사람 붐비겠네. 와, 아침에 줄 많이 서.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줄... 셔틀버스 아침에 한 뭐 9시 반 수업 들어갈 때 타면은 한 20분은 줄 쓸걸? 5분마다 버스 있긴 한데. 20분? 3분 5분마다 있긴 한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학교 가운데쯤 다 온 건데 우측으로 여기 내려가면 이제 법대랑 사회대 아까 지나온 학교들이 있는 거고 법대는 여기가 다하역이라고 여기 1층에 학생 식당 있고 3층에 이제 교직원 식당인데 교직원 식당이 맛있어요. 얼마에? 아 교직원 식당 정식으로 나와갖고 보통 제일 싼 게 한 8-9천원 9,000원까지 있을 수 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그 정도 받으면. 맛있어. 학생 식당인데 그 정도면. 여기가 연애하기 되게 좋다는. 다하였는데 저 안에서 앉아갖고 연애를 하는 네. 안에 가서 모르겠어요. 네.
어, 이거 설마 혹시, 아, 주차장인가? 무슨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학생회관 앞에 여기 그냥 이렇게 넓게 있는 잔디바? 거고. 잔디밭? 이제 셔틀버스가 저 밑에서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은데? 학생회관은 그러면 동아리방 뭐 그런 게 대부분이겠네? 동아리방은 이 학생, 그러니까 학생회관 저 앞에 이게 본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 본관이야 이거? 이게 본관이라고. 아. 학생회관이 저쪽 저거다 위아래. 어. 저 이 잔디 건너에 있는 저기가 어. 이제 버스 내리는 거. 셔틀버스. 여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뭐 본관이면 사실 뭐 행정적인 업무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갈 수 안에 우체국이 있긴 해. 아, 뭐 요즘 우체국 누가 쓰나? 아, 일반인이. 행정관이다, 행정관. 아. 네. 본관이나 행정관이나.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가 학습. 여기도 1층에 학식이 있고 이제 2층, 3층. 얘는 이제 동아리 방이랑 조금 작다 학생회관 치고는. 아, 더 있어? 있어? 아 부대시설 뭐 그런 게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 그래야지. 그게 어. 뭐냐. 오 저 그럴싸해 보이는 건물은 뭐야? 이제 저기가 관정관이라고 한 3-4년 전? 책시 책 그런 거 같아. 비교적 최근에 지은 도서관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원래 도서관 중앙도서관. 아, 아 저거 도서관이야? 어. 중도인데 옛날 거, 최근 거. 신기하다. 야, 근데 도서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아, 엄청 오래됐습니다. 어, 그런 거 같아. 저거는 지은 지 한 5년도 안 됐을 거야. 여기에 교복 문고가 있어. 학생 할인 해줘? 어,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이 안에 머리 자른 데도